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 오직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열쇠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자기와 똑같은 동일한 의를 힘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가 힘입은 의나 우리가 힘입은 의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나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나 동일한 의를 힘입은 자라는 거. 그 의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 의를 힘입은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보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보석을 내가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는가라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 있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분관계가 더 두터워지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뜻은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의를 힘입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로 모실 수 있는 단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인데 이 두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한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요,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죠.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막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바로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 내가 그를 보낼 텐데.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래서 계속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왕으로 오실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냐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보이는 육체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왕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지 그 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세상 임금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어, 흠모할것없는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진멸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살아계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고, 그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생명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의 주다라는, 생명의 주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머지 천사들도 우리도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만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지어졌을 때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육체에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만드실 때 생명이 피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피를 위해서 양식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받아 먹고 산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미련한 것으로 봐요.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에서부터 일어난 생명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말해왔어요. 오시기 전부터 말해왔어요.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말한 것이 바로 제사법에 피 흘려야지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반드시 피 흘림에는 대속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계속 말해오셨고, 그 말하신 대로 이제 짐승의 제사나 짐승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렸어도 그들이 완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와 같은 제사를 지냈죠. 직접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도 드렸던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시지 않았다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딱 정하신 생명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알래야 알 수 없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허무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은 그가 죄 없음을 드러나서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될 줄 알았지만, 그는 비참하게 십자가를 그냥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비밀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그냥 죽어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으라 그러니 싫어요. 왜 죽어야 돼? 싫어. 내가 억울한 거 그냥 참아야 되는 거 싫어. 나도 억울한 거 말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할까?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말없이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저 말없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어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두 번이나 합니다. 날마다 자기 육체가 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 믿어요, 나 알아요,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내가 참고 죽을 때 누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나타나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모든 어둠으로 나를 공격했던 자들은 그냥 잠잠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자체가 믿음인 거고, 이것은 바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5절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셔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그 생명을,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들 안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피 흘림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피 흘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여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 의를 가진 믿음 안에 있느냐,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인 것이 다 죽어졌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다 맡기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다 보면 그 생명과 그 의가 나타나서 결국은 나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이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의가 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무엇으로 나타내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의인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정죄해도 당당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있어? 그래, 나 부족해. 하지만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이 부족한 것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같이 약한 자를, 나같이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 그분이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그분이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 없는, 지혜롭지 못한, 약하기 약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시고 이제 그분의 의로 살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믿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사는 사람은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저 나는 주님의 의를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는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분통이 터져요. 하지만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아무리 판단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받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도 베드로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봐요. 그들이 이해를 받았나요? 칭찬을 받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보배라고 표현했냐? 보배는 보석이에요. 보석. 네? 보석. 이 믿음이 왜 보석으로 표현된 보배로운 믿음이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느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그 각종 보화가 뭐예요?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각종 보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분을 모신 믿음으로 내가 산다면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그 모든 생명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진 믿음은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려야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 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만약에 핍박하거나 여러분을 만약에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질시하거나 그럼 누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한 것 같지만 나를 무시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건 곧 그리스도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자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는 게 먼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그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항상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걸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믿음의 삶.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모든 걸음에 오직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값없이 준 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을 때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다의 말이죠. 죽지 않고도 의를 힘입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셨어요. 그 전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2장이 아니라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갖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갖고 계십니까? 그럼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거든. 주 안에서 나는 그 의를 가진 자라는 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누가 뭐라 그럴 때 코웃음 치세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코웃음 칠 수 있을 만큼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코웃음 칠 수 있죠. 근데 육에 대해서 안 죽으면 어떡해요? 속이 상하니까, 꿈틀꿈틀 올라오니까, 분이 올라오니까 육이 더 살아나죠.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의 사람만 분별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 귀한 하늘의 보배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을 찾아보시게. 로마서 3장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공부를 얼마 했나, 돈이 얼만큼 있나, 지위가 어떠하냐, 명예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한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한 의를 가진 사람.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의는 차별이 없는 평등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은 바로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 그 의를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그 의를
보배로운 믿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주신 일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얼만큼 크고 적고 상관없이 은혜 받은 자 안에서는 똑같이 죄 없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인은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할 때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로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6장 55절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신 사람이,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의 의를 가진 자요 그를 믿는 자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어야, 소화가 안 되면 뭐예요? 체한 거죠. 체한 거. 그 말씀을 먹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멘이란 뜻이 진실로 그러하외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아멘. 내가 그래서 그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 말씀만을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니까, 그렇죠? 순종을 하니까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서 부활했어요? 순종하셨.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 안에 그 의를 나타내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노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가 종으로 오셨고 종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소같이, 그죠? 그냥 죽으셨어요. 소를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이, 또 그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이 사도 베드로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예요. 구주, 구원의 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모신 자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는 자입니다. 그를 힘입어야 돼.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힘입어야 돼. 예수님만을 힘입는 사람. 그를 구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그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의 의를 힘입었으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은 어떤 자가 의의 종이에요? 종이 되어진다는 말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건 죄에 순종할 때, 의의 종은 의에 순종할 때, 의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할 때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불의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 불의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에 내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사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내가 거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그의 의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의로 사는 종,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2절에 말씀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가 더 많아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아는 만큼 갈라져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내가 죽었으니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평강이,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 때문에 작고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3절의 말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누리는 삶. 자, 생명을 누리는 자는 뭐예요?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죠. 주 안에서 늘 내가 생명을 가진 자는 늘 심령이 살아있는 자, 심령이 늘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침체됨이 올라올라 할 때 그냥 생명으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그걸 이기게 해요.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없을 땐 옛날부터 다시 다 짚어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가? 다 짚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내가 원하는 길에 지금 내가 안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걸 믿음으로 딱 쟁취한 그 순간에 심령은 살아 일어납니다. 보이는 거 보지 말자. 생명으로 살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한 경건한 자가 되어준. 경건이 뭐예요? 확실하게 경건의 데피니션, 경건의 정의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자기 몫이 십자가를 치고 가신 길에서 나타나시겠어요. 자,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 디모데 전서 4장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보니까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유익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주님 앞에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함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 의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그냥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까지 자기의 그 죽음에서부터 능히 구원하실 이를 믿을 때 그것이 바로 그의 경건이었.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라는. 그 우리의 경건은 뭐예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믿는 것.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경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낸 거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는 말을 하는 건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서부터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경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런 자들에게 3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걸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은 빛이에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빛 그것은 바로 생명이 나타날 때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들만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그리고 그것이 또한 덕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이 십자가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또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신 것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의가 된 자요. 이러한 자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죽고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진 자로서 믿음 안에서 그 영광과 덕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런 자구나 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이 죽는 게 억울하고 참
누구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의, 그분의 생명, 그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그 누구도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이름 가졌어요 한다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참 부족한데 그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의와 생명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